그때 양손 가득 이불 같은 걸 들고 모텔을 나오는 한 남자. 빨랫줄에 이불을 널고는 마당 청소까지 하는 모습인데 문 닫은 모텔을 관리라도 하는 걸까요? 이번엔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잠겨있던 문을 열더니 차를 몰고는 어딘가로 향하는 남자.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한 건물 앞에서 남자의 차가 멈춰섭니다. 그런데 남자가 물통 여러 개를 들고는 어딘가로 들어갑니다. 뭘 하나 했더니 화장실에서 물을 딛고 있는 남자. 그렇게 몇 번을 오가며 물통 채우기를 계속하는데요. 대체 왜 이곳에서 물을 가져가는 걸까요? 선생님, 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공구차 몰고 오신 분이 계속 물을 이렇게 쪄가시는데. 몰라요. 그럼 그 수도세도 안 내고 그냥 계속 퍼가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매일같이 저렇게 와서. 네, 그러네. 남자는 장소를 바꿔가며까지 가득 채운 물통을 차에 싣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렷! 갑자기 차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남자. 대체 남자는 무엇을 향해 고함을 친 걸까요? 제작진은 남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의 차량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의 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하하, 이게 웬일입니까? 차 안에 개들이 가득합니다. 대체 왜 개들이 차 안에 있는 걸까요? 잠시 후 남자가 다시 차에 오릅니다. 물통과 개를 실은 승합차는 또다시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요. 다시 산속 모텔로 돌아온 남자. 제작진은 일단 남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MBN 방송국인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알 거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선생님, 잠깐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유, 바빠 죽겠는데 가세요!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며 제작진의 방문을 거부하는 남자. 주변에선 그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알아봤습니다. 허무그새 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없다니까. 별로 그렇게 일반 사람 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정신적으로. 과연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조금 더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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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가 고함을 지르자 어디선가 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순식간에 모텔 마당을 가득 메운 개들, 좋게 수십 마리는 넘어 보입니다. 대체 이 많은 개들이 어디서 나타난 걸까? 제작진은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웬일인지 남자의 반응이 조금은 다릅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어떤 곳인지 모텔이? 여기 폐모텔인데요. 참. 여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들어오세요. 머리 조심하시고 들어오세요. 드디어 철문을 넘어 모텔 안으로 들어서게 된 제작진. 마당에 개들이 삽시간에 달려듭니다. 모텔 마당부터 평상 위까지 개들이 점령한 듯한 모텔. 대체 남자는 이 많은 개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애들이 여기 폐 모텔에 살고 있는 우리 애들입니다. 폐 모텔에서 지금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예. 여 방마다 곳곳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텔 방 안에 다 마당뿐만 아니라 모텔 방 안에도 개가 살고 있다는데요. 남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부터 개들로 꽉 차 있는 상황.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텔 복도부터 계단까지 어디 할 곳 없이 개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 안은 어떨까?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개들. 다른 방 역시 마찬가지. 모텔 방방마다 개들이 들어찼습니다. 한마디로 모텔의 손님은 사람이 아닌 개들. 4층짜리 모텔의 방은 총 32개, 400마리에 가까운 개들이 살고 있답니다. 야, 아래 다 놓아! 놓아! 그런데 그때 또다시 소리를 치는 남자. 개들이 놀란 듯 도망을 가버리는데요. 위협적으로 보이는 남자의 행동. 개들도 잔뜩 긴장한 듯 보입니다. 볼까에 그 가면은 깨끗한 문제가 문제가요. 여기까지 들려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개를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잡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정말 이 모텔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잠시 후 누군가 모텔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리 와보세요. 회수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이리 와보세요. 이리 빨리. 빨리 와보세요. 빨리 와봐요. 회수리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빨리 와봐. 모텔의 개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아, 너무 시끄럽잖아. 동네가 야 떤다는 거. 누구신데 그러는 거예요? 이 동네 이장이요. 아니, 내 땅이에요. 내가 뭘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아, 주민들이 잠깐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니까 한번 와서 봤어요. 가세요. 아니, 가까이 와보셔야지. 왜 이렇게. 안 그러면 내 땅이 내가 왔는데 왜 말을 안 해요. 남자는 네. 마을 이장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네. 아, 네. 서양화 대단하네. 대화를 할 수가 없네. 가세요. 가. 가. 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들어가 버리는데. 골치 아파 죽겠어요, 나도. 이장 18년 하면서 저런 사람 처음 봤네, 세상. 자신이 땅 주인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남자의 주장. 그런데 제작진은 인근 모텔에서 의외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모텔 주인 아닌데? 따로 있어. 남자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모텔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건데요. 어떤 것이 사실일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매 이후에 김씨가 사셨는데? 놀랍게도 모텔 소유주는 다른 사람. 과연 모텔 주인은 현재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 네네네. 혹시 그 네네. 모텔에서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고 있길래 네네네. 그래서 혹시 알고 네네. 계신가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아, 허락이 안 된 상황에서 들어가 계신 건가 해서 여쭤보고 아, 그건 싶어서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 먼저 그때 이제 당장은 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자칫하면 남은 15소 들어가고 이러면은 뭐 안락사를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예 한 10년 정도 동안 그냥 막 쓰시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해놓은 상황에서 남자가 이곳으로 온 건 2년 전. 소문과는 달리 남자는 400마리의 유기견을 혼자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원두나이는? 네. 원두나이는 강원도 산골에서 산동에 보내졌던 애고 야, 밍크도 청주 산동에서 보내졌던 애고 누군가에게 버려진 유기견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곳으로 오게 됐답니다. 얘는 청주 고속도로 난간에 묶여있던 애예요. 예. 어째 애를 버려도 고속도로에다가 그 난간에다 묶어놓으면 내려오면 바로 척사인데 인간이 그렇게 잔인하네요. 예. 유기견에게 가장 큰 상처는 버려졌다는 공포. 남자는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진심으로 안아주며 개들의 상처를 다독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마당에서 놀던 개들이 목을 축이려 하지만 야속하게도 꽁꽁 얼어있는 물. 남자는 개들을 위해 마을에서 물을 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겨울 내내 물이 얼어갖고 물을 떠갖고 이렇게 떠갖고 물이 옵니다. 예. 매일같이 물 길러야 돼, 애들 해. 이게 다 물 필요해서 좀 받아오신 거예요? 예. 예, 이제 애들 허드레하고 애들 목욕시키는 물하고 예. 청소하는 물 있어야죠. 예. 지난 한파의 영향으로 수도가 얼어붙은 바람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물을 길어온다는 남자. 그렇게 떠온 물로 빨래를 합니다. 할 일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무거운 물통을 들고 모텔 방으로 향하는데요. 방에 있는 개들이 먹을 물도 잊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자가 무언가를 찾는 모습인데요. 어디 갔지? 대체 뭐가 없어진 걸까요? 이상한데 어디로 갔어? 뭐 찾으세요? 예, 청소 도구요. 청소 도구? 예. 얘 또 물고 내려갔는가 봐, 얘가. 아, 얘들이요? 예, 예. 남자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빗자루. 빗자루 내놔. 이리 와, 빗자루 내놔. 빗자루를 물고 도망간 개를 쫓아가 난데없는 빗자루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잊을 때도 됐잖아. 응? 남자가 얼르고 달래고 혼을 내도 빗자루를 놓지 않는 개. 나. 쟤 왜 그런 거예요? 아, 전 견주가 빗자루가 하도 애를 두들겨 패니까 야 빗자루만 보면 막 한이 맺혀서 다 죽더래. 다 이게 부러진 거 다 얘가 그런 거예요. 주인에게 학대받은 기억 때문에 지금껏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개를 돌보느라 허리 한번 펼 시간이 없는 남자. 그런데 어딘지 불편한 듯 남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허리가 좀 굽으신 것 같아요. 예, 허리 많이 아프죠. 수술해야 되는데 얘들 때문에 수술을 못해요. 수술하면 6개월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단 하루도 내 없으면 안 되는 애들인데 어떻게 내가 수술 받아요? 아파도 참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자신의 몸을 돌볼 새도 없이 오로지 유기견을 돌보고 모텔을 치우는데 모든 걸 쏟아붓는 남자. 대체 왜 이토록 신경을 쓰는 걸까? 사람이 호텔에서 자면 대접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그 서러움 당했던 걸 이 내 공간에서 대접받게 살으라고 각 방마다 모텔 손님같이 예. 손님같이 대우받으면서 내가 지배인같이 뭐 봉사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니까. 기타 연주가 시작되고 모텔 마당을 가득 채운 관객들을 위한 노래가 시작됩니다.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사료값 한 어느 정도 돼요? 사료값은 한 달에 한 600만 원 되고요. 예. 근데 그 돈을 어디서? 예, 제가 빌려 갖고 다 하고 벌어놨던 거 이제 바닥이에요. 벌어놨던 돈 갖고 다 쓰고 이제 하는데 돈 빌릴 곳도 없고 그렇다고 사료 한두 포 대씩 오는 거 하루 것도 안 되거든요. 참 힘듭니다.